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친구 한 분이 수선화, 튤립, 아마릴리스 등이 활짝 피어 있는 그의 거실에 있는 봄의 화단으로 인도했습니다. 지난 11월 그는 여러 알뿌리들을 심고는 어둡고 서늘한 곳에 두달반 두었다가 1월에 이 거실로 옮겨왔습니다. 이제 3월에 모두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이란 화초들의 건강에 맞는 환경을 맞춰준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하며 법들을 따른다고 해서 마음이 선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장의 조건에 맞추고 하나님은 선함을 넣어 주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를 빚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